여기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위치한 연습실. 연주가 한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악기를 다루는 이들의 몸짓이 아주 진지합니다. 경남 지역 최초의 장애인 오케스트라고요. 아이들이 모두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성인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음악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작을 했는데 음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잘 따라하고 그래서 이제 좀 클래식 악기를 가르쳐보자 해서 악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바이올린이나 플루시나 첼로 등으로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악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악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이제 가서 아이들이 연주를 시작하게 된 거죠. 학생에서 직장인까지 단원의 구성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악기도 다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기엔 조금은 불편한 몸이지만 그 몸으로 악보 속 음표를 해석하는 일, 이들에겐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 김성재 음악 감독님께서 100% 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악보를 직접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관 악기는 배활량이 워낙 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배활량이 정상인들보다 한 절반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기도 목관 악기 중에서는 플루트 외에는 플루트도 긴 소절을 제대로 불러내지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밖에는 잘 못 불러냅니다. 전체 길이를 처음 상당히 길게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학생들 너무 힘들어해서 일정 부분을 또 드러내고 새로 또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선율인데 우리 학생들이 하는 선율은 그렇습니다. 현악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이제 우리 핸드벨로 띵땅 이렇게 핸드벨로 해주고 완전 곡을 새롭게 새로 조직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치 제일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현 중에 D현하고 G현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바이올린 파트 3라고 그래가지고 저 친구만을 위해서 제가 따로 악보를 이 친구는 D현과 G현 외에는 의미 없습니다.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 등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 음악과 함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우정의 힘도 배우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 음악의 힘은 이런 게 아닐까요? 첼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첼로를 좀 첼로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안부도 묻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20명 이렇게 방 안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안 걸고 선생님들만 얘기하다 그냥 집에 가는 그런 상태가 1년 정도 지속되다가 1회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2회가 되고 또 올해 3회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안부도 묻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누나 뭐 바로 앉아 뭐 아니면 뭐 어저께 뭐 했어 이런 서로의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고 굉장히 예, 좋은 그런 상호 관계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마음도 많이 나누고. 예. 오케스트라 하면 대개 활처럼 활짝 펼쳐진 화려한 악단을 떠올립니다. 악기 종류만 해도 수십 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한마음 오케스트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다룰 수 있는 악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그리고 몇 개의 타악기. 자원봉사자가 건반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한마음 오케스트라의 소박한 구성. 혹시 진짜 음악을 감상하는데 걸림돌은 되지는 않았을까요? 오히려 저는 일반 학생들보다 더 행복하게 예, 음악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친구들보다도 문화적인 친구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지금 현재는 기쁨인 것 같아요.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해 연주회 이후에도 1년 동안 다시 교육을 받고 매주 토요일엔 비장애인과 통합 합주를 하며 실력을 쌓아온 아이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번 년부터 그 조그마한 아이들, 앙상블 아이들이 이제 밑에 리틀 오케스트라 단원 애들이 성장을 해서 그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연주는 1년에 또 여름에 가족음악회 라고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 연주는 1년에 한 번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리는 한마음 오케스트라의 제3회 정기 연주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